시온산 가지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진짜 시온산으로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목회자들 분들 중에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시온산에 가야 산다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는 게 사람 따라 뭐 어마어마하게 갈릴 수 있어요. 근데 또 뭐 어느 분 말이 더 자명할지 모르니까 뭐 선입견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저는 최대한 원문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천상에서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어린 그 거기 있는 14만 4천이 천상에서 들린 소리가 일종의 또 새로운 찬송가였나 보죠. 또 새로운 찬송을 같이 배워서 부르게 되고 근데 그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고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더라. 배워서 부를 수가 없더라. 좀 신비한 얘기죠.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게 천상하고 아무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내려온 그 지상 천국을 상징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시온산이. 왜냐하면 시온산은 유대인들한테 지금 그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산이에요.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산이죠. 그 산으로 천상에서 빛이 내려오고 이 하느님이 강림하고 천사들이 강림한다라고 그래서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느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기를 원했겠죠. 그 마음이 컸겠죠. 그 마음으로 그린 게 지금 요한계시록이고 히브리서나 사도 바울의 입장은요. 우리가 휴거가 돼서 천상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시온산이다. 이런 느낌의 입장도 있고요. 다 그러니까 어디든 시온산이 상징하는 게 아무튼 이 하느님의 도시인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환웅 내려와서 신시를 열었다고 하는 거랑 같아요. 저기 만주 어딘가에 신시를 열었다. 하느님 나라를 열었다. 그럼 저 원래 하늘이 하느님 하늘 위에도 또 하느님의 나라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늘에도 하느님 나라가 있고 지상에도 하느님 나라가 열리는 거고 여기 분점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분점이 열린다고 보시는 게 제일 합당합니다.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온다는 거는 거기가 본점이고 여기 지점 분점 뭐 지점 열렸다. 이번에 지구에서 천국 프랜차이즈 따왔대. 그 지구점 열린대. 가보셔야죠 그러면 거기. 근데 거기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여러분 하느님 표 받고 거기 들어가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숫자는 그냥 많은 인류를 의미하는 숫자니까 14만 4천 1번은 빠지는 거예요. 14만 4천 차버리면 그 뒤에 성령 깨달은 한 명은 아쉽게도 티오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라고 이번 부활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선을 그을까요 하늘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 참가자에 내가 못 끼면 어떠나 이런 거는 그 숫자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못 사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성령 안에 살면 누구나 거기 천국에 사시는 건데 이미 또 이런 숫자 가지고 또 노름을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잘 보이면 14만 4천 2번인데 지금 14만 저기 안으로 넣어주겠다 뭐 이런 이상한 브로커가 등장할 수도 있고 이 숫자 가지고 그 에고 노름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세 천사의 전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내가 천년간 영벌에 빠지더라도 천년 뒤에는 또 다른 부활의 패자 부활전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또 재밌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아무튼 이렇게 완결을 좋아해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삶이 그러냐고요. 시작이 분명하고 끝이 분명하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나추동 돌아가듯이 계속 순환하면서 우린 성장해 가는 게 인간의 삶에 더 가깝거든요. 모습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보세요. 추나추동을 겪으면서 점점 또 한 이게 지금 시작과 완결을 좋아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한 사이클이라면 그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면서 성숙해 가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추나추동을 지금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춘추가 얼마나 되시냐고 하는 거죠. 봄, 가을을 몇 번 겪으셨냐 이겁니다. 춘추가 얼마나 되시 얼마나 많은 사계절을 겪으면서 성장해 오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인류 문명의 사이클을 계속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성장의 관점에서 보셔야지 이게
이 예수님 말씀 중에도 제가 불만이 당연히 이거죠. 이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고관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 설명이 저는 싫거든요. 딱 14만 4천 카운트에서 그때 딱첫 번째 부활 참가자 결정, 오디션 봐가지고 나머지는 불합격입니다. 아쉽게도 1000년간 기다리세요. 이런 식 사고가 저는 도저히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야기책에나 있는 사고지 어떻게 현실이 이러냐는 거죠. 우리가 동화책에서나 봐야 될 사고관이지 현실에서 이런 사고관을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의 강력한 그런 사고관을 예수님이 방편으로 채택해서 활용하셨다라고만 보셔야 돼요. 딱 잘라서 14만 4천 명 오디션 합격, 나머지 불합격. 성 밖에서 성못 돌아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유황구덩이에서 1000년간 아비지옥이죠, 무간지옥이죠. 틈이 없는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아우성을 치다가 1000년 후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오디션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늘이 역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새 천사의 전갈. 나는 또한 천사가 한 천사가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요한과 같이 이런 환영으로 이렇게 어떤 신비로운 세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세요. 하늘 가운데 천사가 쫙 높이 날아다니면서 그 천사는 뭐 하려고 날고 있었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민족과 다양한 언어와 백성에게, 다양한 언어라는 건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양한 언어와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얘기 나왔는데 다시 또 천사가 인류 구원하겠다고 복음 들고 날아가는 게안 맞지 않아요? 이게 아까 14만 4천은 나중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영광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때요? 짐승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표를 나눠주고 있고, 그쵸? 천사는요, 복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 구원 프로젝트. 백신을 지금, 이 소시오패스들이 어떤, 뭐죠? 암에 해당되는 욕심 바이러스를 뿌리고 있으니까, 인류에게 암을 뿌리고 있으니까 지금 백신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백신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천국을 성취하고 천국을 확장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게 복음의 핵심이냐면요. 사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그게 제일 핵심이겠죠. 부활하셔서 나온 얘기가요. 제자들과 무슨 얘기를 했냐.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내용은 안 나와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 결국 그대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성취하고 하느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라 이 얘기밖에 안 하신 거예요, 사도들한테. 그래서 나 가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천국 얘기만 하시고, 나 가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아야 니네가 천국을 알 거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그땐 알 거니까 성령 안에서 전도하고 다녀라. 즉 성령 안에서 이제 천국을 성취하고 땅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 천국을 확장시켜라. 요 얘기만 합니다. 그 확장시킨 역사가 사대복음 뒤에 바로 붙는 게 사도행전이 붙는 이유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지상에서 펼쳐졌는가요? 작용을 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붙는 이유가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사도들의 사명이 뭐니까? 천국을 성취하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상의 복음의 소식을 계속 전하면서 하느님 나라 얘기만 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나라. 이 얘기만 하고 다니면서 로마까지 이 도를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큰 소리로, 이게 암 치료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고 짐승에게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 이건 정신 차려.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느님의 현존을 돌아봐라 이겁니다. 지금 너 잘나서 사는 거 아니야. 하느님 무서운 줄 알아. 하느님으로 인해 니네가 살고 있는 거야. 하느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돌려. 네가 살아가면서 이룬 모든 것들도 하느님한테 영광을 돌려. 그분이 심판하실 때가 왔다. 이제 하는 뜻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갈라설 때가 온다 이겁니다. 즉 심판의 날은요, 저는
예수님이 와서 이제 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뭐로 보이냐면 진짜 예수님이 딱 내려와서 하늘에서 천군들을 끌고 와가지고 쓸어버리고 이런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점점 성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가 승산이 있겠죠. 예수님이 오셔도 근데 예수님 혼자 오셔서는 승산이 없다는 게 이미 초림 때 입증된 얘기니까 하늘에서 천군 내려올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빨리 그 천사 같은 존재들이 돼서 초승군이 돼야겠다 이겁니다. 나부터 천국 생활하면서 성령의 천국의 길, 지옥의 길을 버리고 천국의 길을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역량을 키워가고 그 협업을 해가고 팀플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도와서 천국을 열 준비를 이 땅에서 단단히 해가면서 양심 세력의 힘을 키우는 거죠. 예. 그게 천국을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보세요. 심판의 날이 별게 아니라고요. 양심 세력의 힘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욕심 세력의 힘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 세력의 힘이 크니까 욕심을 부려서 지옥의 길을 걷는 자들이 세상의 지도층이 되고 이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약자들만 작은 죄에도 큰 벌 받고요. 이 강자들, 소시오패스계의 강자들, 고등 침팬치들 중에 강자들은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미한 벌만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성령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력이 더 미약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탄압받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양심 세력의 힘이 커져서 이 천국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고 죄 지은 사람들, 남을 해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 시대가 오겠죠.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별게 아니라.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게 성령은 태고적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자에겐 상을 주고 욕심을 가지고 양심을 어긴 자들한테는 벌을 줘라고 외치고 있는데 심판하라고 외치고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데 고등 침팬치들이, 강자들이 이 말을 안 지켜요. 그런데 하느님 자녀들이 이제 세력이 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따르게 돼요.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까지 죄 지은 자들은 벌을 받는 거고 하느님 뜻을 따르던 자들은 상을 받겠죠. 당연히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건요. 큰일 났네. 나 지금 하느님이 심판한 인류를 뭐 종말로 끌고 가려나 심판한다네. 난 아무래도 지옥 쪽 같은데 큰일이네. 이럴 갑자기 어디 교회라도 나가봐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좋아하셔야 돼요. 심판의 날이 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서 양심의 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인류 안에서 양심의 힘이 커져서 잘못된 건 사회 전체가 잘못됐다고 아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이겁니다. 더 이상 이제 죄 짓고 벌 안 받고 죄 짓고 편안하게 살 그런 시대가 점점 이제 다해 온다. 이제 니네들 죄 짓고 얼마나 가는지 보자. 이제 죄 짓고는 못 사는 시대가 온다. 좋은 시대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본을 지으신 이 일을 경배하라. 하느님을 경배하라. 하느님 따르는 자만이 이제 살 거다. 요 말을 성령 안에서 양심 따라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느님 따르는 자만 살 거다. 이게 또 사이비에서 너무나 좋은 감동적인 구절 아닙니까? 이제 곧 심판의 날에 온대. 빨리 우리 교주님 믿고 하느님한테 경배하면서 빨리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지. 집에 있는 카드나 이런 건 다 들고 와. 좀 이상하죠. 뭐 문서라든가 뭐 이런 거 들고 와. 심판이 곧 오는데 그게 뭔 소용이야. 그런 걸 빨리 다 받침으로써 아 하느님 저는 하느님만을 경배합니다는 걸 빨리 지금이라도 입증해 보여야 돼 하면서 싹 교주가 챙기죠 그걸. 이런 일이 지금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또 둘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무너졌다. 아, 저는 카드 없는데요. 소용없습니다. 거기 가면 만들으라고 다 해요.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또 둘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도성이여. 이게 이제 음녀를 상징합니다. 음탕한 여자. 인류를 타락시킨 음탕한 이제 창녀를 상징합니다. 왜 그 창녀만 있고 창남은 안 나오나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들을 말씀이
밖에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큰 바벨론 도성이 무너졌도다. 자기 음행 때문에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바벨론이 무너졌다.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이 음녀가 상징. 새 에루살렘은 정숙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짝을 맡아내고요. 지금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그 신부여야 하는데 정조를 잃은 창녀로서 산 그 여성을 말합니다. 딱 대비돼요. 대비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상에서 하느님의 올바른 짝이 돼야 될 존재인데 바람난 거예요. 우상숭배. 하느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바람에. 제가 왜 바 문화를 싫어하냐면요. 양심적인 바가 되면 되죠. 그런데 그 양심적인 바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양심을 어길 정도의 빠짓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바가 되다 보면 양심이 금방 양심을 어겨서, 즉 하나님보다 누굴 더,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누굴 더 자기가 숭배하는 그 대상에 더 빠져들어요. 바가 된다는 거는 이러기가 쉽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은 이게 빠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나 아닌 것을 나보다도 높이면서 바가 돼가지고 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돈에 빠가 될 수도 있죠. 돈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양심인데도 그 비양심을 따르면서도 이게 하느님보다 나를 더 구원해 줄 길이라고 믿는다든가. 다 지금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꼭 무슨 사탄을 믿어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사탄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착한 일 했어요. 착한 일 해서 뭔가 대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왠지 착한 일에서 받은 대가인데 나 혼자 누리고 싶어요. 벌써 사탄의 또 지배를 받고 있는. 좀 전까지 천사들의 지배를 받아서 착한 일을 하다가 대가를 받았어요. 근데 대가를 받고 나니까 이거 좀 나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벌써 하나님이 싹 그 착한 일을 했어요. 네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남보다 받는 사람인가 봐. 요 말에 또 솔깃해가지고 내가 좀 그렇지. 소시적부터 내가 좀 그랬어. 그럼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착한 일 해놓고 나는 좀 쉬어도 되겠다. 그럼 나한테, 그럼 벌써 이게 좀 전까지 천사 말을 듣다가 금방 우리는요, 다시 사탄 말을 듣고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아시죠? 잘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 금방. 하나님이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상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옆집에는 나보다 덜 한 것 같은데 상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또 하나님한테 따질 수도 없고 전전긍긍이죠. 끙끙 앓게 되겠죠. 질투심에. 이게 금방 우리는 사탄에 다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이게 뭐 무슨 신기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 얘기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탄의 길로 인도하던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무너졌다 하는 소식은 뭡니까? 이제 천상에도 사탄이 힘을 잃었는데 보세요. 천상도 여러 차원이 있다 그랬고 하나님 뜻이 거기도 안 이루어진 곳이 있는데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미진한 부분들이 이제 그 확실히 보충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뜻이 예수님의 통치권이 확립되고 있고 하나님 뜻이 곳곳까지 구현되고 있다. 미진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 뜻이 확실히 선포되고 있다. 근데 지상으로 사탄이 쫓겨왔다. 그래서 지상에서 사탄이 수작을 부린다. 이게 예전 내용이었어요. 요 전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상에서 사탄이 힘을 쓰고 있는 가장 근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바벨론이란 당시 로마를 상징해요. 이 글에서는. 근데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또 그 강대했던 도시. 바벨론에 유대인들 다 끌려가고 했죠. 바벨론에 악몽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금 우상숭배의 아주 근거지의 대표로, 대명사로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지금 로마를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그곳이 무너졌다 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던 근거지가 무너졌다 하는 게, 당시에 그 로마의 대화재관에서 진짜 제대로 로마가 불탈 때가 옵니다. 사실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 탄압이 시작돼요. 네로가 원래 그렇게까지 기독교인 탄압을 안 했는데 원래 좀 우상 숭배의 근거지긴 해요. 로마가 다신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냥 뭐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로마는 유용하면 믿습니다. 그런데 네로 때 불이 나면서 네로 황제가 그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일부러 불냈다 네로가 막 이런 소문까지 도니까 기독교인이 불냈다라고 하면 제일 편해서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씌우면서 탄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 이후 황제들은 뭐 그렇게까지 탄압하진 않아요. 그런데 네로 때, 그러니까 악마를 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때. 그래서 666이 풀면 네로가 나오는 것도 네로를 통해서 우리가 악마를 본 거예요. 사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봤듯이 네로를 통해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탄압하고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동물 먹이로 줄 수가 있어요. 최고의 악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분들한테는 끔찍한 겁니다. 네로가 사탄의 화신으로 보인 거죠. 적그리스도로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숫자가 666이 다 네로 이름이고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지금 로마로 보는 게 일단은 맞겠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근데 로마로 끝이냐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어디냐는 거죠. 지금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어딜까요? 사람을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물신 숭배를 일으키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믿게 만드는 소시오패스들의 근거지가 어딜까요? 라고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라고.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있고 곳곳에 있어요. 세계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소시오패스들이 힘을 얻고 있는 곳은 다 지금 바벨론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고 바벨론을 막 섞어 쓰는 이유가, 벌써 사도 요한만 해도 자기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 바벨론처럼 얘기했다가 또 로마 수도를 말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하는 게요. 그러면서 또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게 그 우상 숭배의 근거지들을 말하는데,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지상에서 사탄의 근거지죠. 거기가 털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너진다. 지상에서 사탄의 힘이 이제 약화된다. 자, 이거는 우리한테 희소식입니다. 양심 51%의 시대가 열린다는 희소식이에요. 욕심 세력의 근거지가 박탈된다는 거는, 무너진다는 거는 욕심 세력이 지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무너졌다 하는 게 이게 신호탄입니다. 자기의 음행 때문에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그러니까 자기 혼자 타락할 것이지 모든 민족에게 다까지 다 손을 뻗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 물질주의와 그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실 분노의 포도주를요, 나쁜 걸 나눈 거죠. 나쁜 거를 그냥 온 인류에게 다 뿌려버린, 나눈 그 존재가 무너졌다. 또 셋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근데 막 이게 저주가 재밌습니다. 저주가 이거 그것도 물을 타지 않은 순수 포도주다. 여기서 여러분 긴장해야 돼. 와 진짜 세겠는데 이거. 안 먹어본 물은 이제 물 안 탄 걸 줄 거야. 막 아주 순도 100%의 그 재밌지 않나요? 저 보다 빵 터졌는데요. 야 여기 이거 보면서 등에 막 그 전율이 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이제 지상 천국만 강림하는 게 아니라 지저세계에 있는 지옥이 올라와요. 이제 지상으로. 천국은 내려오고 지옥은 올라와가지고 이 인간계에서 이제 상벌이 다 펼쳐지는 게 누구나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 짓겠어요. 앞으로 오는 시대에. 솔직히 지금 지옥을 여러분 보면 죄 덜 지을걸요. 하나님이 지옥을 안 보여주니까 혹시나 해서 죄를 지어보는 거죠. 괜찮지 않을까 해서. 천국도 안 보여주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못하는 게, 천국 가서 어떤 복을 받는지 안다면 할 텐데 모르니까 안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상 천국이 강림해버리고 지옥이 유황구덩이가 우리 눈에 보이게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누가 죄 짓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서는 겁니다. 어중간한 분들도 이제 마음을 확실히 정하기 좋은 이제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다 희소식으로 보입니다. 왜? 벌받을 사람 벌받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왜 종말이에요? 상받을 사람이 상받는 최고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너무 딱 시작과 끝으로 보니까 종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종말론으로. 그분들은 이렇게 딱 완결나는 걸 좋아하니까. 하지만 계속 이어집니다. 삶은 이어지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동양의 개병론이 더 맞는 거예요. 이제 문명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종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 문명 측면에서는 종말이지만 새로운 또 개벽이 새 세상,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죠.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종말이 곧 그대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개벽입니다. 그러니까 개벽을 강조해야 됩니다. 종말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너무 이렇게 완결성 가진 어떤 관점에서 보면 끝이구나라는 측면을 또 주목하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들에게 그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뭐가 빠졌나요? 아, 그치지 않고 올라올 겁니다. 이거 무간지옥이죠. 고통이 끝이 없는 거죠.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소시오패스들 밑에 그 밑에서 수화가 돼가지고 그 활동했던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산 자들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비지옥에 빠질 것이다. 이겁니다. 불교식으로 무간지옥. 쉴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는 곳이 무간지옥이에요. 틈간자 써가지고 틈이 없는 지옥, 그래서 여가가 없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게 보세요. 불교로 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죠. 법, 예수, 예, 불, 부처님, 예수,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승. 재밌죠. 불법승이 딱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아라. 아무리 유혹해 와도라도 비양심을 따라가지 마라. 비양심 세력의 밑에서 그 종살이 하지 마라. 양심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 자녀가 되라. 절대 끌려가지 마라. 우상숭배하고 거기에 절했다가는 우상숭배 빠져가지고 절하고 다니고 그들의 표를 받고 살면은 나중에 아비지옥에 빠진다. 별 얘기 아닙니다. 당연하죠. 소시오 세력들을 거기 앞제비 돼서 돌아다니면 나중에 거기 완장 차가지고, 완장 차고요. 그 난리 치는 거죠. 다 아비지옥에 빠진다 이겁니다. 또 기록하라. 어떤 말을 들었냐면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하는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죽어라. 이게 순교하라는 건데 목숨을 걸고 비양심 세력과 타협하지 마라 이겁니다. 성령의 길만 걸어라. 보세요. 지옥 가는 길은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런 감정들을 더 키워서 나와 남 모두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절대로 가지 마라. 목숨 걸고 성령의 열매를 거둬서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하는 양심의 길만 가라. 그냥 이 내용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내 뜻대로 죽은 게 아니라 그런 양심의 인도를 따르다가 죽는 사람들이 진정한 순교자죠 라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옳도다. 성령이 이런 인간적 언어로 내면에 들리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옳도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한쪽은 안식을 얻고 한쪽은 안식을 못 갖는 고통 속에서 살고요. 한쪽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그게 차이가 뭐냐. 그들의 공덕이 언제나 남아있다. 하느님 뜻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그 행적이 다 공덕이 돼가지고 남아있다. 뭐 어려운 얘기 없죠. 막 신기한 얘기 같지만 풀어보면 다 지당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아 좀만 더 할게요. 마지막 추수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와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있더라. 예수님이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날카로운 낫을 딱 들고 앉아 계십니다. 추수하겠다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하느님 나라 천상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는 게 벌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구름 타고 인자로 와가지고, 인자는 여기 상징하는 게 사람 중에 사람인데 사람 중에 심판자입니다. 인류 중에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좀 모순이죠. 고등 침팬치가 고등 침팬치를 심판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느님이 심판해야지. 그러니까 고등 침팬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뜻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딱 구름 타고 와서 지상에 임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타고 있다는 건 지상을 굽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지상을 심판해야지 하고.
이때 저 또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사 하나가 내려와 가지고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낯을 들어 추수하십시오라고 부르짖자 구름 위에 계신 분이 낯을 땅 위에 휘두르자 땅 위에 있는 곡식이 수확되었습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여기서 곡식은요 알곡들을 말합니다. 그 하느님 자녀들이에요. 하느님 자녀들을 예수님이 손수 수확하신다 이 뜻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위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천사 역시 하늘에서 또 천사 하나가 낫을 또 갈아가지고 들고 내려와요. 그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포도가 이것도다. 이때 포도는 쭉정이를 상징합니다. 이때만 그래요. 포도가 나쁜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때그때 비유 드는 게 달라요. 곡식을 지금 수확했다. 예수님이 곡식을 수확해 준 거는 보세요. 이게 천국에 갈 사람들, 영생을 얻어 천국 갈 자들을 수확하는 걸 상징하고 그런 추수 때가 지금 다 왔다는 거예요. 인류 농사가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와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된다. 자, 영벌 쪽입니다. 이쪽은 포도송이는. 천사가 와가지고 낫을 휘둘러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둡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자 땅에 포도들을 이제 거두어드리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모두 던져져 넣었습니다. 이거를 곡식으로만 얘기하면 알곡은 수확하고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린다 해서 유황불 구덩이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또 그 이제 포도주 얘기를 하고 포도주 만드는 과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겁주고 싶으신 거죠. 곡식을 수확하는 건 이제 알곡에 해당되고 쭉정이는 포도들처럼 거두어진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왜 이 비유를 들었는지 아실 겁니다. 이제 보시면. 왜 포도로 비유를 들었을까? 겁주려고요. 포도를 걷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 만들 때? 틀 안에 넣고요. 틀을 밟아서 틀에서 즙이 쫙 나오죠. 이게 피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굴레까지 닿고 피가 이게 쌓여서 말 굴레까지 피가 찰 정도로 피가 찼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게 복사하기 붙여놨다 잘못 넣었습니다. 스타디온이 뒤에도 나와서 뒤에 이게 12,000 스타디온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복사해서 제가 잘못 붙였습니다. 와서 보니까 1600 스타디온이에요. 원문에는. 이 스타디온이 1 스타디온이 185m 정도. 이게 다양한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기독교에서 주로 보는 게 185m를 보는 것 같아서 썼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리스 원래 거리 단위예요.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습니다. 1 스타디온이 185m 정도 됩니다. 이게 스타디온이요. 스타디움이랑 같은 거에서 그리스 시대 경기장이나 어떤 그 거리를 말해요. 거리를 재는 단위입니다. 거리를 재는 단위로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이후 이제 뭐가 이어지냐면 세 번째 재앙인 진노의 일곱 대접을 붓는 재앙이 이제 앞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스토리에서 이제 하나가 또 일단락이 되고 향후는 이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은 뭐 봉인 떼는 거, 예, 또 뭐 나팔 부는 거, 이제 일곱 대접을 붓는 재앙이 있어요. 대접 하나씩 부을 때마다 지구에 재앙이 펼쳐지는. 그러면서 또 땅의 모든 임금을 돈과 우상숭배로, 물질과 우상숭배로 더럽혔던 큰 짐승을 타고 있던 음녀, 즉 우상숭배의 근거지죠. 옛 예루살렘이자 큰 바벨론의 폐망이 이제 이어집니다. 스토리상. 그래서 요 얘기를 그 밑에 17장을 미리 보면 그때 일곱 대접을 땅 위에 부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하니까 지금 대접 부은 얘기랑 붓는 그 과정이랑 이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뒷부분은. 왜냐하면 이제 14장에서 17장으로 바로 이제 건너뛰니까요. 중간에 일곱 대접을 붓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칠 텐데. 아무튼 그 뭐 바벨론 막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온 게 우상 숭배의 근거지에 끌려갔다가 온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기억이죠. 그런데 또 지금 로마라는 또 나라를 보면서 기독교가 탄압당하는 걸 보면서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우상 숭배의 근거지 바벨론을 신약 시대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사실상 신약 때 탄압받은 곳은 로마 쪽이죠. 로마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고등 침팬치의 강자가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철학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이런 인간의 죄악의 근원들을
옳게 여기게 만들면서 인류를 끌고 가면서 물질로 타락시키고 있다면 그곳이 어떤 정치의 중심지, 정교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뭐가 되건 간에 그곳들이 다 새로운 바벨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그런 중심지들이 있겠죠. 사이비 종교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치 세력일 수도 있고 다 보면 깝깝한 곳이 다 그곳이에요. 양심이 통하지 않고 마비되어 있는 깝깝한 곳들이 있죠. 이것들의 특징은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상식인들이 보면 깝깝합니다. 뭔가. 근데 그 깝깝하다 하면서 끌려가고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거고 깝깝하니까 나는 양심에 찜찜하니까 양심의 힘을 가지고 극복하겠다고 나서면 여러분은 순교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많아지시기 전엔 심판의 날이 올 리가 없죠. 왜 그 약육강식의 강자들이 왜 자기 이익을 포기합니까? 뭐 때문에?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아는 분들이 힘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에요. 인류가 몇천 년간.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예언은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라도 도와줄게 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을 그대로 이용해서 인자가 와서 심판해 준다고 했잖아. 내가 와서 해줄게. 이거. 내가 와서 해줄게. 나 믿고 성령의 길을 걸어. 핍박받더라도 걸어. 내가 반드시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만들어줄게. 그분의 약속이죠.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딱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딱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인류 역사가 변하리라고 보진 마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추동을 겪으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끝없이 순환하지만 순환 속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삶의 어떤 그 궤적들을 잘 지켜나가다 보면 언젠가 점점 양심 세상을 향해 가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될 거고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그건 제가 믿지 말자는 게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믿고 가되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탄압받게 된다는 그 아주 그건 우리가 체험했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